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을 함께하는 허요환 목사입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평화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령의 열매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인내에 대한 이야기, 오래 참음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제자 훈련 또는 양육 이런 걸 공부하죠. 주로 교리에 대한 내용을 많이 공부합니다. 그런데 저는 현대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세 가지의 제자 훈련 주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돈에 대한 겁니다. 두 번째는 성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인내에 대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돈이나 성 그리고 인내에 대한 문제가 성경적인 가르침으로부터 많이 이탈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인내의 경우 역시 특별히 좀 그러한데요. 오늘 우리의 일상과 아주 밀접한 주제가 이 인내의 문제입니다. 또는 오래 참음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이 배달 음식이 늦게 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득달같이 전화해가지고 왜 이렇게 안 오냐고 막 따져야 되죠. 우리 그런 경우 참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같으면 그런 어떤 기다려주는 거 또는 우리가 인내하는 거 이런 게 자연스러운 어떤 권면할 만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과거에는 핸드폰도 없었고 삐삐도 없던 시절에 그저 사람들이 함께 A와 B가 만납니다. 약속 장소를 정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이때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올 때까지. 이처럼 지금 생각하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는 참 많았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조금만 늦어도 바로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질 않아요. 결국에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기다리고 참으면 바보다.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참 오랫도록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왜 참느냐 이거죠. 불평을 하고 따지고 상대방이 욕을 하면 나도 욕을 하고 함께 싸워라. 그게 안 되면 폭력을 써라. 그렇게 해서라도 너의 것을 너의 권리를 주장해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인내라고 하는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려주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 인내 역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는 지금 사회의 어떤 가치관이 참고 기다리라는 이야기를 듣기가 어려워요. 참지 말고 참는 것은 지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내라고 하는 그 단어적인 의미는 뭐냐? 헬라어로는 마크로티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실제로는 그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마크로스라는 말과 띠모스라는 말이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이 마크로스라는 말은 길다라는 뜻이 있고 띠모스는 분노, 감정인데 이게 길게 분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반대로 내가 이 분노를 표현하기에 앞서서 충분히 긴 시간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내포되어 있는 뜻을 결국에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인내라는 것은 첫째는 고통스러운 상황 또는 이런 어떤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급적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 달리 말하면 복수심을 품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본래적인 어떤 인내의 뜻이에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분노를 유발하는 극심한 상황에서 오래 참을 줄 알고 상대방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관용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인내는 역시 하나님에게 그 모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 찾아보면 베드로후서 3장 15절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 인내가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의 인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인내하시냐? 이 인내는 곧 우리를 위한 구원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십자가에서 참으시고 또 견뎌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도 그러신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구약의 하나님은 대단히 좀 뭐랄까 변덕스럽기도 하고 폭력적이고 그러신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들 하시죠.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꼭 들어가 있는 게 뭡니까? 노하기를 더디한다, 인내하신다, 참으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말씀의 여러분 배경이 뭐예요? 그 출애굽기에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오려고 하는데 그 새를 못 참고 자기들이 송아지를 금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절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인내하신 거예요. 참으신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내가 곧 뭐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건 아니었어요. 다른 이방의 민족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4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들어있는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가 많은 니느웨이지만 이들에 대해서 인내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인내, 오래 참음은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향하여 참으시는 것,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어떤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내하는 모범을 많이 보여주셨죠. 특히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인내.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 베드로를 향해서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참으시는 겁니다. 인내하시는 거예요. 넌 배신자다. 나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도리어 그를 인내하시고 참으심으로 회복시키시죠. 그렇게 함으로 이 베드로를 구원하시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결국에 성경은 하나님의 인내는 곧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역시 나를 구원하고 새로운 사명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봤는데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인내, 우리에게 이제는 만들어져 가야 할 성령의 열매로서의 인내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 인내를 요구하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인내를 농부의 농사와 관련 지어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의 농사라고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땅 자체가
토질이 이 석회석과 사암으로 돼 있고 강수량이 많지를 않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통제할 수 없는 게 이 물입니다. 이 물이 참 마음대로 공급이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부들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이른 비는 여름 내내 말하자면 이제 그 메마른 땅을 이제 적셔주게 되는 비인데요. 우리 달력으로 비유하자면 10월쯤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러면 이 비가 내리면 이제는 척박했던 땅에 비가 와서 기경을 하는 게 가능해지고 씨앗을 뿌릴 수 있겠죠. 그게 이른 비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작물이 이제 싹이 나고 자라는 가운데 추수를 앞두고 다시 한번 이 비가 필요해요. 그게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면 봄쯤에 내리는 비인데 이게 늦은 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부의 어떤 그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길이 참으라. 길이 참는 것. 여러분 이걸 뭘로 비유하는 거냐면 스케줄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스케줄이 있어요. 나는 지금 농사를 짓는데 지금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때때로 그게 내 뜻대로 되질 않아요. 그럼 뭘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스케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스케줄과 하나님의 스케줄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겸허하게 기다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요청하는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와 같은 인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분 이게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그 성품에서도 살펴봤던 이 반대말이나 위조품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에게 이제 인내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데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노의 문제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아까도 살펴봤었죠? 그 헬라어의 뜻이 뭐였습니까? 길다라는 뜻과 분노가 합쳐진 단어가 인내였어요. 분노를 표현하기에 앞서서 긴 시간을 가지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는 우리의 감정 가운데 분노와 관련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분노를 그냥 무조건 잠재우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분노가 죄로 변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분노라고 하는 거, 화가 나는 것은 사실은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그런데 이 감정이 자연스러운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 너무 지나쳐져서 죄가 되는 것은 이건 문제다. 이걸 참아내는 게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자, 우리가 인내의 반대말을 생각을 해보자면 인내의 반대말은 조급함과 복수심이라 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왜 그런가 하면 인내라고 하는 것을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복수라는 게 아니라 관용을 베푸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고 내가 직접 복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리는 것을 못하는 게 뭡니까? 이게 조급한 거죠. 또한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내가 직접 하겠다는 게 뭐예요? 그게 복수예요. 그래서 인내의 반대말은 조급함과 복수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죠. 이때 가인이 자기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 때문에 막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분노를 어디에다 화풀이를 할까? 그 대상을 아벨로 정하고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를테면 복수를 한 거예요. 또 사무엘상 13장에 가면 사울과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근데 너무 조급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예배를 집례를 해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조급함이에요. 이와 같은 조급함과 복수, 이게 결국 뭐가 되는 거냐? 인내의 반대말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인내의 위조품은 뭘까요? 인내처럼 보이는데 인내가 아닌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무관심해지면 어떻습니까? 조급해하지 않아요. 오래 기다릴 줄 압니다. 또 무관심하다라는 거, 복수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보여요.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무관심과 인내의 직접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내와 이 무관심을 가만히 비교를 해놓고 보면 결국에 어떤 문제를 대면하느냐 대면하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내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일하실 것이다, 그걸 기다리는 거죠. 내가 복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무관심은 뭐냐면 아예 이 문제 자체를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난 관심 없어,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관심은 진짜 인내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초기 교회, 우리 초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종의 특징이었습니다. 앨런 크라이더라는 작가가 썼던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이 있어요. 인내의 발효라는 이 말이 저는 참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뭐 청국장 같은 이런 어떤 음식을 생각을 해보세요. 기다려야만 하죠. 이런 음식, 그 된장을 가만히 숙성을 시키고 기다려야 됩니다. 김치도 마찬가지죠. 김치 역시 기다려야만 합니다. 와인, 기다려야만 제대로 된 맛이 숙성이 되고 아주 우리에게 더 훨씬 풍미를 좋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교회에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온전히 서는 데 있어서 초기 교회가 보여주었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였냐면 이 작가에 의하면 인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내라는 것이 그 초기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겁니다. 왜 그런 거니? 당시에 많은 로마 사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하기에 무언가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또는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즉각적으로 무슨 일이든지 실행을 한 거예요. 대단히 조급한 거죠. 조급하게, 그리고 직접 복수를 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적인 복수도 대단히 많았어요. 요즘에 뭐 인기 있는 어떤 그 드라마 가운데 모범택시라는 그런 드라마도 보니까 이 사적인 복수 이야기를 아주 흥미롭게 다루기도 했고요. 더 글로리 같은 그런 어떤 작품도 역시 어떻습니까? 학교 폭력의 문제를 이런 어떤 복수의 시각에서 다루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시사하는 바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런 어떤 그 세상의 풍조, 인내한다, 또 기다린다, 또는 관용을 베푼다, 이런 것들이 전혀 미덕이 되지 않는 로마 사회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혀 다른 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전혀 다른 식으로 그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이 뭐냐? 바로 인내함으로 자신들의 삶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떤 과정에서 야고보서 5장의 9절 말씀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인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느닷없이 원망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심판이라는 말도 나와요. 이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인내와 관련을 해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원망할 수 있겠죠. 그 어떤 분노의 감정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심판은 내가 아니다. 내가 심판이 아니고 심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낼 때 인내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세례가 아주 거룩한 예식이었습니다. 특히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기간의 교육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례를 중심으로 세례
전 교육이 있고요. 세례 예식이 있고요. 그리고 세례 후 교육이 또 있었습니다. 이만큼 철저하게 세례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세례가 보통 언제 많이 시행이 됐냐면 부활절에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이 부활절을 세례를 받는 날로 많이들 잡았는데 그 앞에 부활절 앞에 사순절 40일을 보내는 동안에 이 성도들이 특별히 이 세례에 대한 의미를 배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게 뭘까? 그리고 세례 이후에는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오순절,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되기까지 50일의 기간을 또한 보내면서 이제 세례의 의미를 다시금 곱씹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주 긴 시간을 공부해요. 이게 뭐냐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인스턴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예식이 인스턴트로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긴 인내를 통해 배우는 과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이 모든 과정은 인내를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세례의 또 하나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동양철학의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남해에는, 남쪽 바다에는 숙이라는 임금이 있었고요. 북쪽 바다에는 홀이라는 임금이 있었고 중앙에는 혼돈이라는 임금이 각각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돈이라는 임금이 이 숙과 홀을 때때로 초청을 해가지고 함께 만찬을 베풀어주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돈이 참 좋은 일을 한 거죠. 이 혼돈이 숙과 홀을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함께 이렇게 식사를 나누면서 잘 섬겨주니까 이 숙과 홀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혼돈을 좀 잘 대접할 수 있을까? 그래서 두 사람이 상의 끝에 이렇게 마음을 나눕니다. 사람에게는 일곱 개의 구멍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고 듣고 먹고 숨을 쉬는데 이 혼돈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그 달걀 귀신 무슨 그런 거 생각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들이 구멍을 좀 뚫어주자. 혼돈에게 구멍을 뚫어주자. 그래서 하루에 구멍 하나씩 7일 동안 뭐 눈도 뚫어주고 코도 뚫어주고 입도 뚫어주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혼돈에게 구멍을 일곱 개 뚫어주었더니 이 7일 만에 혼돈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사하는 바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이 혼돈이 자기가 갖게 된 눈이 되었든 코가 되었든 입이 되었든 귀가 되었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걸 듣게 되는데 결국에 그것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재단하고 이런 과정에서 혼란스러움을 겪다가 결국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는 인내함을 배우도록 초청을 받고 있어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라, 그리고 관용을 베풀어라, 하나님의 스케줄을 기다리란 말이에요.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이걸 기다릴 때 비로소 인내가 생기고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열매가 만들어져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세상 참 빨리 돌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내가 상대방에게 무시당하기 싫어서 직접 복수해야 될 것 같은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인내의 성품 잘 회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성령의 열매, 인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떻게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이 영상 유튜브로도 올라가니까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다시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게 될 텐데요. 이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자비에 대한 내용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